24번이 2번이네요.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 x에 대한 항등식일 때, 항등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?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항등식,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일치한 거잖아요. 그럼 계수 비교네요. 이거 싹 다 전개시키세요. 그냥 전개시켜서 해줘도 돼요. 전개시켜서 a b c d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. 그거가 제일 좋네요. 인수정리를 쓸 수도 없으니까. 그치? x에 1 놓고 0 놓고 뭐 그렇게 해서 또 상관없어. 그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찾아가지고 a b c d 미중위수가 4개니까 어떻게 연립방정식 식세율고 4개를 찾는 거죠. 1되고 0되고 마일드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지고 연립방정식에서 구해도 되고요. 싹 다 전개시키세요. 전개시킨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라는 거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세요? 뭐 그렇게 해서도 되고요. 얘 좀, 그리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볼게요. 방법이 좀 이해가 간다면 전개시켜서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연립방정식 4개짜리 푸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냐. 얘는 좀 다른 방법을 내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.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, 페이지 42페이지 24-2번이죠. 문제가 뭐였죠?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이거 뭐랑 똑같다? 3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네.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. 전개시켜서 찾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. 전개시켜서 못 찾게 되면 이런 생각도 못 찾을 일은 없겠지만 못 찾을 일은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풀어볼게요. 다른 방법을 풀면 x-1을 a로 잡아보세요. 그럼 우변은 어떤 모양이 됩니까? x-1을 a라고 잡으면 한번 짜리랑 좀 통일을 해보자. 이거 치환을 해보면 치환부터 애들이 제일 볼 것 같거든.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. 그러면 좌변, 우변을 비교해 봤을 때 찾으려면 우변이 a에 대한 문자 3차, 2차, 1차 이렇게 나온 거니까 0차 이렇게 나온 거니까 얘를 a에 관해서 써야지. 좌변도. 그래서 x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어요? a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죠?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? 그렇지. a 곱하기 x 대신 a 플러스 1이니까 x 대신 a 플러스 1이니까 a 곱하기 a 플러스 1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얼마? d. 그럼 a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잖아요. 그럼 이러는 것은 어떻게 좌변 정리해서 전개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. 다 이거 뭐 우변을 전개시켜서 하는 방법도 돼요.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. 근데 새롭다라기보다는 계수 비교예요. 어쨌든 전개시켜서. 무슨 말인지 얘가 굳이 이걸 쓸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요. 뭐 우변을 그냥 정리를 해요. 우변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? x의 세제곱, 그 다음 3, 따당, 땅, 이렇게 어떻게 된다? 마이너스 3, x의 제곱, 그냥 땅, 땅, 따당이지. 그럼 어떻게 된다? 플러스 3, x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제곱, 마이너스 2x 플러스 1, 마이너스 4. 자, 얘 뭐에 대한 x의 세제곱, 뭐에 대한 x의 제곱, 뭐에 대한 x, 그 다음에 뭐.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3차의 계수는 3 나올 것이고요. 2차의 계수는 얼마 나옵니까? 여기서 이걸 전개시키면 마 9지? 마 9x제곱. 그 다음 얘랑 얘랑 전개시키면 마 2x제곱 나오겠네. 그 다음 1차의 계수는 얼마 나옵니까? 얘랑 얘랑 전개시키니까 9x. 그 다음 얘랑 얘랑 전개시키니까 플러스 4x. 이렇게 나올 것이고. 그 다음에, 어디 갔냐? 이제 상수와 얘랑 얘랑 전개시키니까 마 3. 얘랑 얘랑 전개시키니까 얼마? 마 2. 그 다음 뒤에 마 4. 이렇게 있었네. 됐어요? 그럼 A 값은 얼마가 됩니까? A 값은 3이죠. 3차의 계수니까. A 값은 3. 그럼 B 값은 얼마가 돼? 마이너스 11. 그 다음에 C 값은 얼마가 된다? 14. 그 다음 D 값은 얼마가 된다? 마오, 마오. 이게 답이네요. 전개시켜서 푸세요. 그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.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. 됐습니까?